오늘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레깅스 논쟁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네이트판에 한 아줌마가 단체로 맘충 소리 들었는데 라는 고민을 쓰면서 시작됩니다. 저도 아파트 분리수거장, 엘리베이터, 마트산 등등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저런 몸매가 나올까? 라고 생각했고 질투는 안 했습니다. 얼마 전 학교 운동회가 있었고 남편과 함께 연차 쓰고 운동회 구경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생님 두 분이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라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었으며 한 분은 티셔츠를 길게 입어 엉덩이 절반을 가렸지만 한 분은 짧게 입어서 다 보였죠. 몸매는 정말 좋았습니다. 레깅스 자체는 몸과 너무 잘 어울렸죠. 하지만 이 선생님이 운동회 보조한다고 앞쪽을 지날 때 계단에 앉아있는 아버님들이 레깅스를 안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돌리더군요. 학부모가 앉아있다 보니 앞을 지나가면 눈높이가 선생님의 허리와 엉덩이 쪽이었습니다. 몸매 좋고 레깅스가 편한 건 알겠는데 운동회에서까지 그걸 입었어야 했을까요? 결국 한 시간이 안 됐을 때 학부모 몇 분이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레깅스 선생님은 바람막이로 엉덩이를 가렸답니다. 그리고 어제 친구들 모임을 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혼인 친구가 웃으며 운동할 때 입는 옷인데 뭐가 어떠냐고 그런 컴플러우면 맘충 소리 듣는다 말하더라고요. 이 정도 말을 해도 맘충 소리 듣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글이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뉴스에까지 나와서 운동회 레깅스 논쟁이라는 내용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논쟁의 주요 입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성들은 화끈하게도 아빠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엄마들의 마음이 불편하죠. 길거리에서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는 학생들이 레깅스 막 입고 다녀도 뭐라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유난인 것 같다 라는 입장을 보여주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 아줌마들께서는 제발 레깅스는 실내에서 필라테스나 요가할 때 입으라고요. 밖에서 입는 건 매너가 없는 거고 TPO에 어긋난 겁니다. 동네 계곡에 놀러와서 비키니 입은 느낌이랄까 보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자리랑 안 어울림. 일부러 쳐다보지 않아도 불쾌한 착장 맞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개똥이 거기 있는지 모르고 봐버려서 불쾌해지는 것처럼요. 라는 식으로 우리 아주머니들께서는 레깅스를 입고 몸매를 뽐내는 여성들은 길거리 개똥같이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도 TPO에 맞는 옷차림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논쟁에서만큼은 누가 맞는 말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이 드네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어디서 도와주러 온 대학생 봉사단들이 레깅스를 입었다면 그러려니 할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런 옷을 입을 때는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상장 폐지에 가까워져서 호르몬 롤러코스터 타고 계신 아주머니들이 개똥에 비유하며 불쾌하다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20대 여교사가 그냥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게 참 불만이 많고 화가 나 보이는 게 질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 20대 여교사가 저렇게 입고 오는 게 아니라 걸크러쉬가 입었으면 이런 반응이 안 나왔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은 진짜 판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입장을 써주시면 읽어보고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 댓글을 고정 댓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반으로 갈라진 세상.